이거 얘기했으면 했다 그래라. 또 듣지 말고. 했어 혹시? 내가 재채기 관련된 에피소드 뭐 이렇게 얘기했어? 내가 아는 너 국어 강사 누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했어? 아, 잠깐만. 그 지금으로부터 한 8, 9년 전 저기 제가 저 강북메가라는 종합반에서 수업했을 때, 단과 아니었을 때 이 친구들 제가 친하니까 그냥 실명을 언급해도 되겠어. 자, 장호영이라고 하는 국어 강사가 있고요. 박요셉이라고 하는 국어 강사가 있어. 친하니까 하는 말이야. 나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은 국어 강사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었어. 그 이유가 있어. 얘는 국어 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, 진짜. 다 저보다 동생들인데. 얘는 말이야. 첫 번째, 나는 이제 내 상식선으로 그래. 국어 강사라고 하면은 비문학 같은 거나 문학 같은 거 작품 읽어줄 때 발음이 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? 얘는 약간 그 말하는 방식 중에 이런 친구들 있지, 이렇게. 저도 방금 이렇게 말하는 방식 중에 왜 이런 친구들 있지?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청킹을 해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한다면 얘는요, 순간적으로 많은 말을 후루룩 하고 쉬었다가 후루룩 하고 쉬었다가 후루룩 하고 쉬었다가 이런 스타일이었어.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게 나는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.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너 어디야? 아니 너 어디야 가지고 얘가 나한테 물어봐 옛날. 세므리옹. 뭐라고? 세므리옹. 야 천천히 얘기해. 세므리옹. 그게 무슨 말이야? 쌤은 어디예요? 이런 말인데 그냥 쌤이래요.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국어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. 옆 교실에서 들었는데 막 무슨 뭐 자꾸 얘들아 뭐 수브라켓 좀 뭐 시브라켓 수브라켓 수브라켓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지만 자꾸 부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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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야 너는 좀 아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얘는 더 심해요. 얘는 제가 요기실했고 바로 붙어있는 옆강의실이었어요. 요기 칠판 반대도 요기가 칠판. 그러니까 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잠깐 뭐 풀어보세요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들리잖아.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혹시 여러분들 세대는 아실지 모르지만 그 VJ 특공대라고 아세요? KBS에서 그 거기 나오는 그 성우 같은 목소리. 예를 들어 뭐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있지 뭐.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갔다. 뭐 저기서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수상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뭘까? 뭐 이런 느낌 있지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걸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서 막 주인장 막 보여주면서 아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되긴 뭐라 내라 들어가서 맛의 비밀을 찾았다. 맛의 비밀은 완성! 막 이런 느낌 있죠. 얘가 수업을 그런 말투로 했어요. 근데 정확히 기억나 관동별고 설명하더라고. 옆에서 자 지금부터 관동별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겠다. 배경 지식 먼저 간다. 필기한다.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졸라 막 아 어떻게 저 어떻게 알아듣지? 양대 삼병이었어요 우리 국어에. 하나는 세무레요. 하나는 자 지금부터 보겠다. 라라라라 막 이렇게 가니까 야, 졸라 진짜. 그러다가 얘는 이제 애초부터 저랑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고 얘는 나중에 들어왔던 어린 친구라서 내가 이렇게 막 가까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같은 교무실에 이렇게 있었어. 자 이렇게 영어과 선생님 나 이렇게 있고 노또원 선생님 이렇게 있고 뭐 누구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책상에 여기 국어과 이제 여기 장호영과 박요셉 어떻게 서로 얘기는 통해요? 지들끼리 대단해. 이렇게 통해 지네들은 이렇게. 근데 갑자기 나 이렇게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. 재채기! 이 소리가 나는 거야. 진짜로. 그래, 아까 재채기에서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어? 뭐야? 갑자기.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처럼 존나 다 웃었어. 막, 빠하하 웃었어. 얘였거든, 얘. 얘가 갑자기 재채기! 이래가지고 내가 처음엔 어떤 오해를 했냐면, 아, 얘가 이제 약간 좀 관종기가 있어서 사람들 관심 받으려고 좀 오버하는 애였구나.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, 초반에는. 아, 그리고 거기다 말투도 막 라라라라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. 그러다가 어느 날 윈터스쿨이었었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제가 노원역 몇 번 출근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. 걸어가서 이렇게 저 한 100m 전방에 제가 걔도 학원 쪽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일부러 친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. 이렇게. 근데 얘가 이렇게 막 가방 메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쓰더라고. 그러더니 좌우를 이렇게 보더니
새세기 이러더라고. 길거리에서 그거 보고 내가 아 fucking nature thing이었구나. 이게 원래 그랬구나 하면서 그때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. 아 오해했네. 진짜 저렇구나 제가. 그래서 내가 사과했지 얘한테. 야 너 진짜니? 그래서 아 자기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는데 군대에서도 많이 뭐 어쩌고 했다고 최세계 막 이러고 이런 애들을 뭐지 뭐 전쟁에 투입시켜봐 비밀 요원으로 따란딴따란딴딴 최세계 끝나는 거죠. 아 갑자기 그 재채기 듣고 이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 시원하겠다 그래. 차라리 그게 낫죠. 가끔 여러분들 사람마다 재채기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. 어떤 친구들은 저렇게 재채기 이렇게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. 그거보다는 좀 낫죠. 좀 시원해야지.